이거는 지금 인체 스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, 인체 스케치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,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하시던 대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일 텐데, 일단 쭉 한번 보시죠. 우리 1 5공부방에서 조금 집중교육을, 자료 활용에 대한 집중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입니다. 이제 막, 일주일 들으셨던 거고요. 자, 이렇게 닉네임을 생략할게요. 자료는 위에 거 말고도 더 많이 보셨을 거고, 자, 이거는 한달 전. 우리 공부방 듣기 전이고 요게 이 방송하기 전주거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요걸 듣고 나서 어, 자료 활용을 하고 자료 활용법을 공부하고 나서 나온 결과물이 이제 요겁니다 조금 초심자분이시지만 한달 만에 많이 늘었죠 되게 많이 늘었죠 이렇게 나오셨고 두 번째도 볼게요 이렇게 요거 dpi님 거네요 <laughs> 이게 요게 요게 한두 달전 거일 거예요 아마 아니네 이건 좀 오래됐네요 연초 거네요 것고 요게 전에 했던 거 이게 요번에 했던 거 이렇게 발전을 하셨고 뭐 엄청 드라마틱 하진 않았어요 자 뒤에 분들에 비하면 다음은 이게 공부전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요번에 근육 공부 자료참고 전후 자잘하게 근육 묘사하는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주일 작업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후로 해서 일주일 작업물이고 자 이렇게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음 전작업물은 없고 이 지난주 작업물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근육묘에서 많이 좋아지셨죠 우리가 근육만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요런 것들 다 자료 보시고 자료에서 캐 오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그리셨던 거 그리고 지난주에 하셨던 거 비율 얘기 한번 제가 드렸는데 그리고 요렇게 정리가 됐죠 자 뒤로 갈수록 조금 더세질 겁니다 자 요런 케이스도 정말 많이 으셨죠 요건 다자료고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여기서 요렇게까지 선정리도 선연습도 정말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대망의 가장 베스트 같은데 이게 4월 3개월 전 그림이네요 요렇게 그리셨고 요것도 자료인가요 혹시 본인이 그리셨던가 그리고 이게 지난주에 하셨던 거고 요게 자료참고에서 나오셨던 거야 되게 많이 으셨죠 그래서 자료들 보시면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어 처음엔 딱 이거 보고 완전 똑같이 그리신 거 아닐까 했는데 막상 보면은 또 완전 베껴그렸다는 느낌이 없기도 하고 되게 응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활용을 잘 하시면은 금방 느는 게또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료 활용이란 건 기본적으로 모작을 근간으로 합니다.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릴 거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그림을 전혀 손을 안 대드렸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고 뭐, 아 팔에는 뭐 선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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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주세요. 뭐 아니면 뭐 얼굴은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주세요. 다리 라인은 뭐 요렇게 요렇게 해야 더 예뻐요.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. 그래서 뭐 가끔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어떻게 시연을 안 했는데 그림이 들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명을 좀 해드리고 싶기도 했고 어 제대로 가르치면은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여기서 제가 쓱 빠져도 본인이 계속 자료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 자료는 떠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곁에 저는 여러분 곁에 떠나겠지만 언젠가는 자료는 여러분 곁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똑같은 퀄리티를 내고 똑같이 공부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립했으면 좋겠고. 계속 제가 뭐 선생님 시킨 대로만 그리는 식으로 하면 선생님이 빠지는 순간 그걸 못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자료 활용과 이모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. 자,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뭐 과거에도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, 어,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